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빠도 엑셀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은 시트를 이동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강의에서 다뤘던 이런 식으로 버튼을 클릭하면은 시트의 마지막 셀로 이동하는 기능은 우측 상단의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가시죠. 이번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엑셀 파일을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됐으면은 이렇게 밑에 시트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라고 시트 이름을 먼저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를 아무 곳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이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키보드 컨트롤 A키를 눌러서 전체 시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행 보이시죠? 행의 숫자를 아무 곳이나 우클릭하시고요. 행 높이 오신 다음에 행 높이를 14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행 높이가 좀 좁아진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ABC 알파벳을 아무 곳이나 우클릭하신 다음에 열 넓이 오셔가지고요. 열 넓이는 한 5 정도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여기 B3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이 정도로 한 Q5까지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배경 색상을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이렇게 얇게 옅은 회색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이 범위를 이렇게 두 칸 정도 넓이를 선택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위에 얇게 만든 것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셀 병합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이렇게 옆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줄게요. 이번 강의에서는 버튼을 3개만 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개만 붙여넣기 해도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이 범위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셔가지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위에 얇게 만든 범위 있죠? 첫 번째로 2행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7행과 12행도 이렇게 동시에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선택된 곳의 숫자를 이렇게 우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행 높이를 5 정도로 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얇게 변화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버튼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 버튼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엔 배경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배경색을 검은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안에다가는 글씨를 넣어줄 건데요. 첫 번째는 대시보드라는 글씨를 넣어주시고요. 정렬은 좌측 밑으로 정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글꼴은 저는 주로 여기 나눔 스퀘어 라운드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글꼴 색상은 검은색보다는 약간 옅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옆에다가는 이번에는 가계부 입력 넣어주시고요. 옆에다가는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 넣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글꼴은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넣어주시고요. 좌측 아래로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글씨 색상을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색상이 조금 회색이 옅은 것 같아서 이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버튼 범위를 세 칸 선택하시고요. 여기 위에 얇은 것도 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하셔가지고요. 셀 서식 오셔가지고요. 테두리 오신 다음에 색을 한 회색으로 이렇게 윤곽선과 안쪽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깔끔하게 버튼이 구분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마찬가지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곳에 있는 이 가계부 입력 버튼을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버튼을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하나씩 붙여넣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대시보드로 바꿔주시고요. 여기는 가계부 입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환경 설정으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버튼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시트를 하나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 하단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시트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행 높이를 14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열 넓이는 5로 똑같이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저희가 이후에 지금 만든 이 셀 범위를 연결된 이미지로 붙여넣기 할 건데요. 좀 더 쉽게 정렬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처음 단계에서만 이렇게 맞춰주시고 연결된 이미지가 붙여넣기 된 이후에는 행렬 높이를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2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2열의 행 높이는 5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시트에 행과 열 넓이를 바꿔주셨으면은 이 시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볼게요. 그러면은 시트가 그대로 복사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더 만들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시트 이름은 대시보드로 바꿔 주시고요. 두 번째 시트 이름은 가계부 입력. 그리고 세 번째는 환경 설정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연결된 이미지는 맨 마지막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연결된 이미지 시트에서 첫 번째 버튼 범위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대시보드 오신 다음에 여기 B2셀을 클릭하시고요. 우클릭하신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보시면은 이렇게 하단에 연결된 그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붙여넣기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미지로 붙여넣게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는 예, 가계부 입력 범위를 복사하시고요. 가계부 입력 시트에 마찬가지로 연결된 이미지로 붙여넣기 해주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에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시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형을 넣어줄 겁니다. 이 도형에 연결된 하이퍼링크로 시트를 이동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대시보드 시트 오신 다음에 삽입에 오셔가지고요. 도형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버튼 크기에 맞춰서 넣어주겠습니다.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시트를 확대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서식이 오셔가지고요. 도형 채우기는 색 없음으로 도형 윤곽선도 윤곽선 없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도형이 선택된 채로 우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링크에 클릭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현재 문서 오시면은 이렇게 현재 입력된 시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대시보드 시트가 되겠죠. 그래서 대시보드를 선택해 주고 확인 눌러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복사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가계부 입력이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붙여넣기 할 범위는 현재 B3셀에 되겠죠? 여기 B3셀에 되겠죠?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하시거나 또는 이름 상자에 이렇게 B3으로 입력해서 B3셀로 이동하신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 시트에서도 이렇게 B3셀에 오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도형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도형을 클릭할 때마다 저희가 선택한 대시보드 시트로 이동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가계부 입력을 위한 도형도 넣어줄 건데요. 삽입이 오신 다음에 도형을 이렇게 똑같이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채우기 색상과 윤곽선은 없음으로 바꿔주시고요. 이번에는 연결된 시트를 오셔가지고 가계부 입력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똑같이 복사하신 다음에 가계부 입력에 D3셀에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요. 환경 설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마지막으로 환경 설정도 똑같이 도형을 넣어서 만들어 줄게요. 다
만드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확대 비율을 각 시트마다 동일하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다 똑같이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맞춰줄게요. 100 정도로 똑같이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각각의 시트로 이동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좀 더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열부터 5열까지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 채우기 색상을요, 홈에서 색상을 약간 옅은 회색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가계부 입력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키보드 F4키를 눌러서 채우기 색상을 넣어줄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A6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 Alt W F 눌러서 열 고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스크롤을 아래로 이동해도 이런 식으로 버튼이 고정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계부 입력에서도 A6셀 클릭하신 다음에 보기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틀 고정을 이렇게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환경 설정도 단축키로 A6셀 클릭하신 다음에 Alt W F로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형식으로 버튼을 만들어 줬는데요. 물론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로 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셀에다가 바로 도형을 넣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셀 위에다가 바로 버튼을 만드시게 되면은 이렇게 넓이나 행 높이가 변할 때마다 버튼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로 삽입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넓이나 행 높이가 바뀌어도 전혀 연결된 이미지에는 변함없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이미지로 넣어준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값을 제가 테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값이 자동으로 변경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버튼을 클릭해서 각각의 시트로 이동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엑셀 대시보드 만들기 강의는 강의를 좀 천천히 진행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강의 속도가 좀 느리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서 재생 속도를 좀 빠르게 보시면은 좀 더 편하게 강의를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